올라왔습니다. 소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뻗은가? 대단하네. 이런 데 있어. 우와, 역시 올라온 보람이 있네. 이야, 뷰가 정상에서 뷰가 다르네. 우선 전체적인 여기 오니까 전체적인 바위가 다 보이네. 이 소나무도 없네. 어? 중간에 무슨 링이 있네 저기? 뭐지 저거? 호수 중간에 뭐가 있네? 뭐지? 이게 범바이라고 하네요.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일 좀 인상적인 건, 이걸 좀 육안으로 볼 크기로 땡겨보면, 이 정도 윤곽이 보여요. 용화장성처럼. 아, 용화장성이지,처럼이 아니라. 아, 은근 눈에 확 띄네요, 저게. 근데 솔직히 대청봉을 안 가봐가지고 대청봉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. 제일 높은 꼭대기일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게 영동, 영서 구분하는 산맥이라 날씨가 많이 구름들이 많이 쉬어갈 것 같아요. 구름 쭈쭈쭈. 근데 여기서 보는 아파트 풍경은 나름 또 예쁘네. 밑에 이렇게 골프장이 있어서 어울려. 그리고 좀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범바이에서 좋은 풍경 봤습니다. 이만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. 죽지 말고 잘 커라.